자, 휴업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도 뭐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우리 40페이지도 별표 3개를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자, 어떤 종류가 이제 또 자,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40페이지. 자, 요번 시간에도 정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자, 우리 단원이 지금 쭉 있는데, 휴업. 이렇게 이제 휴업 신고인데, 자, 사무소 잠깐 쉴 건데, 휴업 등에 이제 바로 신고. 신고 등의 이제 신고인데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사무소 쉴 때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첫 번째, 뭐, 1개월이나 3개월까지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좀 상당히 좀 길어 보이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도 여기도 이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3개월까지는 신고를 아예 안 합니다. 우리 개업도 귀찮고, 등록관청도, 이제 받아주는 우리 등록관청도 상당히 좀 귀찮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개월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짧은 것도 신고하냐고 그럽니다. 신고하지 않는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휴업 신고 보실까요? 휴업 잠시 쉴 건데 신고하세요. 그럼 여기도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3개월 이상이라 3개월 초과. 자, 먼저 첫 번째는 시기가 있을 건데요. 시기가 아무 때나 신고하는 거 아니다. 3월을 초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을 초과해서, 이렇게 초과해서 이제 휴업할 때, 여기서 이제 신고하라고 했지, 아무 때나 신고하라고는 안 했다. 그런 식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류. 자, 이 제출 서류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 자, 먼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신고서. 자, 신고서 방문해서 신고서 이렇게 또 A4 용지가 있으니까요. 찾아서 쓰고. 자, 신고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자,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아까 이제 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 된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보증 설정도 되는데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록증을 싸들고 가야지. 자, 인터넷으로 저 휴업할게요. 뭐 등록증 어떻게 하려고? 뭐 택배로 보내려고 이럴 겁니다. 그거 안 받아 이럴 겁니다. 와. 와서 등록증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록증 이제 첨부할 때는 계속 이제 뭐 액자까지 이제 싸들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액자는 떼고 등록증 종이만. 어떤 분은 정말 아예 벽에 걸리는 거요. 액자 요대로 요대로 해갖고 액자까지 막 싸들고 간대요. 액자까지. 그럼 이제 시군 구청에서 아주 뒤집어 엎어질 겁니다. 등록증 이렇게 이제 액자에 넣어서 가시면 아예 안 된다고. 이것까지 어떻게 보관하냐고. 액자는 분리하고 등록증만. 아니는 내용물만 그립니다. 어떻게 막 등록증을 아예 그냥 액자까지 다 싸들고 가 그립니다. 그러면 요거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등록증만 가지고 가세요 그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록증. 분사무소 이제 신고 필증일 건데 등록증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쉬는데 등록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이제 신고를. 그러니까 뭐 신고서만 써서 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요거 써내는 거 외에 등록증도 첨부. 그러니까 벽에 걸리는 거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업무할 때 찾아가. 요거 안 빼앗으면은 휴업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재.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제재가 이제 100만 원. 자, 금액은 또 500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 그래도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에 뭐를요? 과태료. 이런 식으로 게을렀다고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별도의 표에서는 20만 원. 네, 요즘 이제 거의 안 내는 것 같은데 휴업이 바로 예, 별표 20, 30, 50 있는데 제일 싸다는 별표 20만 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휴업 신고 안 하면 이제 돈이 좀 깨져요.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을렀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자 그러면서 넘어갔을 때 신고지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한다. 이렇게 초과다. 요 초과라는 거 꼭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상도 절대 아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4개월만 휴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6개월까지는 가능할 거니까요. 연장 그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5개월까지 연장. 그다음 이제 여기도 뭐 일수 뭐 열흘, 20일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4개월까지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냥 영업할래요. 라고 하면은 재기신고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안 된다고 요거 4개월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에 좀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2개월 만에 오픈, 재기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꼭 여기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 괜히 놀고 계지 마시고요. 그냥 안 되겠으면 마음 바뀌면은 다시 영업할 테니까 등록증 내놔. 요 등록증 이제 첨부해 놨으니까 우리 벽이 없으니까 등록증 주세요. 해서 영업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능하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개월, 그리고 6월, 6월까지 뭐 가능하고, 그 다음에 6개월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아프면 봐줄게.
요양 등. 그럼 거기서 이제 변경이 되건 할 건데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데 딱 원칙적으로는 6개월 됩니다. 이제 아프면 봐줄게, 요양 등. 그럼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6개월 안에서만 휴업신고해라. 기간 정해서 휴업신고해라. 그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변경. 변경. 기간 좀 이렇게 바꿀래요?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아까 인장에서는 등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뭐기는 휴업하고자. 그리고 이제 변경하고자 할 때 먼저. 그리고 여기는 제출 서류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신고서 가능할 거고요. 항상 우리 방문은 가능해.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전자문서. 신고서 안 써내고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기간 좀 바꿔주세요.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변경 신고에도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이 또 벽에 떠 있니? 이럴 겁니다. 좀 갖다가 내놨는데 이건 너무 어이없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자, 변경 신고에다가 자꾸 등록증 첨부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기간만 바꿔주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전자문서, 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필요 없다. 등록증. 니네 벽에 없는데 무슨 또 등록증이야. 그럽니다.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은 이미 갖다가 내놨으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거 말고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뭐 여기도 제재. 자, 제재 뭐 100만 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에 뭐요? 게을러서 과태료. 그래서 이제 여기도 4개월 끝나갔는데 5개월 막 쉬면서 변경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깜빡할 수도 있을 거니까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영업할래요. 이제 재개. 요 세 번째가 이제 재개 신고입니다. 영업한다. 재개한다. 여기서입니다. 재개 신고. 여기도 이제 뭐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제출 서류가 있을 건데 제출. 여기 이제 가야 됩니다. 등록증 찾아와야 됩니다. 벽에다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꼭 안 될 것 같아요. 그입니다. 제출 서류. 자, 제출 서류인데 자, 두 군데 되고 두 군데 안 되고 먼저 첫 번째 신고서 가능하고요. 항상 어디든지 방문은 가능해. 뭐 써서 내는 거 가능하다면 뭐 우리가 귀찮아서 안 가긴 할 건데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찾으러 가기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반환. 벽에다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자문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찾으러 가는 거니까. 요 전자문서 여기 가능한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전자문서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만 약간 뜸했습니다. 올해 무조건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전자문서 가능해. 자, 귀찮으니까 여기는 오지 마라. 제발 좀 오지 마라. 여기 이제 찾으러는 가긴 갈 건데 서식은 인터넷으로 써서 내고 그냥 등록증만 찾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저기다 내놨으니까 가져가 이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재개신고는 등록증. 등록증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벽에다 붙여놔야 되겠네. 영업을 다시 하니까 등록증. 근데 꼭 여기다 등록증을 교부 재교부 꼭 이렇게 속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반환. 반환. 등록증 반환입니다. 반환. 그니까 뭐 문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갖고 이제 우리 귀찮게 합니다. 등록증 교부 아니요. 처음에 등록 신청했을 때 교부 따끈따끈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교부는 더 말이 안 돼요. 뭐가 달라졌다고 수수료를 내고 바꾸냐고.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 반환 고스란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냈던 거 찾아와요. 반환.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재개신고 안 하니 세 번째 여기도 제재는 100만 원이야 이제 과태료입니다. 여기 이제 과태료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얻어맞으니까요. 하세요. 그입니다. 뭐 벽이 없으면 영업도 못할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딱 안 하면은 문제 3호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폐업. 아예 영업을 안 하겠다. 폐업. 그러니까 휴업은 잠시 쉬는 거고 폐업은 아예 안 할래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아예 그런 문제 아예 안 내봤는데 우리 폐업에다가 폐업 사실을 뭐 폐업 사실이 있을까요? 뭐 폐업이 아니면 또 사유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이 안 될 건데 하여튼 여기는 뭐 기간도 필요 없을 거고요. 뭐 폐업 기간 또 이런 소리였습니다. 휴업은 기간이 있을 건데 그죠? 폐업에는 기간이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서식에 분명히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폐업에 무슨 기간이겠어? 휴업이나 기간이겠지.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작년도 문제 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아주 치사했습니다. 폐업 신고 때려치울래요. 여기입니다. 그냥 치우라 그런 거지 몇 개월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인데 여기도 이제 사전 신고고요. 여기도 제출 서류를 봐보실까요? 또 휴업에다가 간판 뜯어낸다 이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제출 서류. 자, 제출 서류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신고서 가능하고요. 신고서. 그리고 전자문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이제 영업 안 할 것 같으면 등록증 가져와야 합니다. 저기 뭐 분쇄기다가 집어 넣어버릴 겁니다. 신고서 되고. 근데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휴업하고 똑같다. 전자문서 안 돼. 가져와. 이럴 겁니다. 직접 와. 이럴 겁니다. 절대 이유가 없으니까 당신 오세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등록증. 자, 폐업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써먹으니까 등록증을 빼앗아야지. 안 빼앗으면 재활용할 거예요. 아, 우리 시공구청은 더럽게 의심도 많습니다. 등록증. 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을 챙겨오세요. 안 그러면 폐업신고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능시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 폐업. 이제 때려칠 것 같으면 휴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업 문제가 휴업에다가 간판 철거. 올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업에는 사무소가 월세 나가도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사무소 없애고 간판 없애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라고. 어저 폐업. 휴업일 때 안 돼. 폐업 요거. 여기 이제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영업 안 할 거잖아. 근데 달아놓으면 어떻게? 그입니다. 여기 간판을 그리고 뭘 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럼 똑같다. 지체 없이 안 하면 대집행. 아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재예요. 뭐 똑같습니다. 제재가 이제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네 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수료 같은 건 없어입니다. 뭐 수수료 안 내고 그리고 다 사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에 다음 중에서 요 네 개 다 나왔었는데 사전에 신고하는 거 찾아봐. 휴업, 폐업, 뭐 변경 재개 그럼 네 개가 모두 그냥 답이었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 나왔는데 너무 쉬웠어. 자, 기능시야 됩니다. 근데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박스에다가 다음 휴업 중에서 맞는 걸 찾아봐. 기억니은, 디귿, 니을.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고 그럼 이제 그 문제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그런 문제 나올 것 같다. 휴업이 약간 어려워질 겁니다. 아, 그 정도에서 이제 약간 이제 휴업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쟁이. 네, 금쟁이는 한 문제가 나올 건데요. 네, 뒤에 이제 뭐 8번, 9번, 10번.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가 더 들어오면서 금지행위가 많아졌습니다. 금지행위.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 42페이지에 이제 금지행위. 자, 우리 개업공인주사 등에는 소속공인주사도 있고, 중개보존도 있고, 임원사원도 있고, 다 금지행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일반인은 안 들어갈 건데, 이제 새로 생겨서 열 번째 일반인도 금지행위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했을 때. 자, 업무 방해, 영업 방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위반했을 때 우리 금쟁했다고 거래계약이 무효다. 그럼 거래 안정 깨뜨리니까 안 되겠죠. 자, 42페이지 이제 위반 시 효과. 그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 입혔다, 손해배상. 그다음에 형사상 책임. 그다음 문을 닫을 수 있는 행정처분. 조목조목 다 당하니까 정말 금쟁이 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난리가 나. 요 금쟁이 때문에 실물 때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번에 이제 금쟁이.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금쟁이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거의 문장 정도로 나오지 내용이 뭐 심하게 막 판례나 이런 거 심하게 안 나옵니다. 문장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1번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매매 계속 사고 팔고 이 매매를 업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돼. 근데 매매 한 번 정도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는 안 되겠지만 밥 먹듯이 막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허용하려고 많이 했었다가 안 돼. 그리고 허용해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매매업 가능하게 우리 개업이 사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싸게 사고 막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개 안 하고 요 매매업에 맛을 붙일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못하게 하고 여기는 제재를 갑니다. 아,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3번 같은 판례도 업이라 뭐 여기는 뭐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뭐 그 정도는 판례가 나올 정도는 아니니까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밥 먹듯이 하면 안 돼. 라고 매매로 업을 하면 정말 매매한다. 1학년 반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요. 무등록입니다. 중개업 하는 사람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면 괜찮습니다. 알면. 여기 알면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이 알면 때문에 금지가 됩니다.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러니까 중개는 물건을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시중에 무등록이 많이 있습니다. 중개 물건 준다니까 낼름 받고 명의를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등록하고 친구 먹고 협조하고 그러지 말어. 교도소 보낼 때니까 이렇게 이제 매매를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글자를 따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다. 그리고 이제 초과 판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세 번째, 아마 요 3번, 4번이 실무 가면은 가장 많을 겁니다. 중개보수 좀 많이 받아도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한 푼도 중개보수 계산 잘못했어도 초과해서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 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이건 합의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준대도 받지를 말어. 이럽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그 밖에 어떤 명목. 좀 아주 법에서 아주 심하게 강조합니다. 어떤 명목이든 간에 중개 모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 금품입니다. 받으면 안 돼. 그입니다. 뭐 내용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옆에 이제 43페이지에서 이제 나중에 뭐 돌려줬다. 아니면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됐다. 그래도 모두 금쟁이로 보니까요. 참 우리 동그라미 2번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시험 문제 가끔씩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한도 초과하는 액면에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왔을 겁니다. 내가 받을 보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그죠? 위반, 금쟁이 이거 심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어. 그러니까 무조건 쳐들어가면 아예 처벌받게 할 거니까 이렇게 사후에 부도 처리돼도 금쟁이. 그리고 돌려줬어요. 한 200 받을 거를 500 받았다가 300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위반. 위반이라는 겁니다. 금쟁이 이익입니다. 요거 이제 금쟁이로 안 하면은 일단 받았다가 드디어 팔려고 하면 낼름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겁니다. 하여튼 우리 법에서 뒤통수 치지 말아라. 이럽니다. 아,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 그 초과한 부분만 무효라는 거지 법정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과 부분만 100만 원 받을 거 200 받았다 100은 받아. 초과 부분 100만 토해내라고 하는 거지 전액을 다 토해내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초과.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기 이제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 판단을 막 그르쳤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거짓말일 건데 거짓된 언행 등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거래는 뭐를 그르쳐놨다고요? 판단을 그르쳤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딱 판단을 그르쳐서 거래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판단을 그르쳤다라고 속였다. 그입니다. 속였다. 안 좋은 물건인데 막 괜찮다. 하자 있는 물건인데 하자 없다. 개발 안 되는데 개발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바로 이제 요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개보수 받으려니까 매도 매수를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중개보수 받을 테니까 나는 몰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다 책임져.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뭐라고요? 증서. 그러니까 여기 증서가 이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증서입니다. 증서. 저기 뭐 주택법에 나올 거니까 우리 증서가 뭐냐고는 거의 뭐 시험 문제를 안 내는데 증서 등의 매매를 또 교환 등을 중개만이면 내가 안 사는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좀 거두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번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3학년 3반입니다. 저희 4번까지는 1학년 1반인데 입니다. 매매 알선 등을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증서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1번은 중개들 상물이지만 여기는 증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도 우리 기출문제 한번 등장했어요. 상가의 매매계약서. 상가의 매매계약서가 증서냐. 매매계약서는 서식에 불과하잖아. 서식. 그 서식이 무슨 증서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증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딱 결론만. 왜요? 이런 거 뭐 물어보지도 않을 거니까 상가의 매매계약서는 증서 아니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증서지. 입주권 이런 것들이 증서지. 여기는 매매계약서는 증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소식에 불과한데 뭔 증서겠어. 이런 소리입니다. 뭐 그런 정도는 또 한번 내볼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가장 많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왔다. 중개거래인가 무슨 거래? 직접거래. 직접거래. 내가 살게. 이거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사고 싶으면 옆집을 통해서 사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동기한테 계약서 한 번만 써줘봐.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그냥 밥 한번 살게. 이러면 되는 거지. 괜히 또 그거를 중개보수 안 주려고
나 혼자 쓰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막 전세 주고 월세 주고 이것도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딱 나갈 때는 막 등에다가 칼고 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아주 치사해요. 싸게 줬는데도 그걸 아니까 큰 문제를 삼습니다. 정말 이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필요하다고요. 혼자 왕따 돼갖고 그냥 계약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고 그러면은 나중에 꼭 나와서 자, 이렇게 이제 합격자 모임도 나오고 해갖고 또 인사하고 친해져야지 이렇게 동기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제 이런 부분이 꼭 문제가 됩니다. 실무할 때는 아주 중요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막 주고받고 또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계약서 쓰고 좋은 물건 들어오면 놔줘 해갖고 다른 부동산이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해. 직접 거래가 안 된다고, 직접 거래. 내 발로 찾아온, 내 사무실 찾아온 손님하고는 거래하지 마로. 그게입니다. 뭐 손해를 입혔건, 아니면 안 입혔건, 합의를 받건, 중개로 보수를 받건, 안 받았건, 하다 절대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무슨 예외도 없어.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몽땅당 대리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감입니다. 이거 손해 입힌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년 최고형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7번째가 이제 자, 두 번째로 많이 낸다는 탈세 그리고 투기조장. 자, 문장 뭐 심하게 안 바꿉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우리 보존등기도 안 하고 계속 중간에 막 거래는 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다가 등기하는 것은 중간에 세금을 안 내게 하는 탈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세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갑은 등기했는데 을병이 등기 안 했어. 그리고 정으로 썩 넘어가네. 이런 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중간 생략 등기 안이한 부동산 하다 효력은 있지만은 쳐들어갈 거요. 이럽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멸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그런데 시험 문제가 제한되지 않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제한된 것만, 제한된 것만 정말 아주 문장 심하게 낼 때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된. 못 팔게 딱 묶고는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요? 투기를 조장했을 때. 얘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예전에 딱 이렇게 일곱 개가 금지였습니다. 근데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덟 번째 볼까요? 뭐 여기 뭐 내용이 없을 거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막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막 이득을 부당하게 얻다는 겁니다. 부당, 이러니까 이제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막 손을 입히거나 막 이익을 얻거나 그러면 이걸 아예 못 봅니다. 진짜 1학년이 아니역입니다. 아마 여덟 번째 요 정도를 뭐 1학년이다 막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올해 처음 나와요. 자, 심하게 절대 안 될 겁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자, 완료된 것처럼 이제 완료는 안 됐는데 자, 꼬미는 등 자, 중개상물의 시세 부당한 다 부당부당 나오잖아요.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저기 부당한 이익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부당한 영향 요 정도만 딱 밑줄로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득을 막 부당하게 얻고 영향을 부당하게 주고 5억입니다. 물건 막 2억이 되는데 막 3억 되게 막 영향 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금쟁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어 그입니다. 아홉 번째 뭐 무슨 뭐 단체를 막 구성합니다. 조폭도 아니고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을 하거나 막 중개를 막 못하게 해요. 단체 구성해서 담합해서 이런 것들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거니까 니네 개업이 무슨 조폭이냐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볼까요? 단체 구성원 이외에 막 회원사 비회원사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겁니다. 자, 구성원 이외에 잡아 공동중개를 무하는 거 제한. 그러니까 회원사들은 비회원사하고 막 중개를 못하게 합니다. 입니다. 자, 이제 아예 그냥 사무소로 권리금 주지 않고 사무소 그냥 설치하는데 그걸 비회원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중개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냥 아홉 번째는 단체 구성. 요런 거 딱 믿죠. 단체 구성에서 중개 제한한다.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거.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그입니다. 아주 똘똘 뭉쳐갖고 담합해갖고 아예 문제 삼으면은 3학년으로 보낼 거예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는 그 누구든지가 여기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사 등의 제재 여기는 금지가 아닌 것은 그러면 요 문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도 아주 생소해서 이건 우리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 공인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영업 방해하는 일반인들입니다. 꼭 주변을 보면 아파트 막 단지에서 매도 매수인 찾아와가지고 3억 이하로는 막거리 못하게 막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해봐라 3년 이하 징역을 갈 거예요. 우리 정말 영업 방해하잖아요. 업무 방해하잖아요. 일반인도 제재 있어.
개입니다. 나 먼저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한테 찾아온 일반인들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대응되는 네, 다섯 개가 있을 건데 우리 개업고사 등의 업무를 방해 그러니까 영업방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금지 행위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개업본사의 등에 대한 중계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것. 첫 번째 줄에 제가 그때 제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하여튼 인터넷이나 아니면 온라인 안내문 이런 걸로 이제 중계를 막 제한을 시킵니다. 제한. 이런 게 바로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행위. 그다음 두 번째는 차별을 막 하는데요. 조금 낮게 쓰는 우리 계약서 좀 낮게 쓰면은 그 개업을 막 나중에 차별해가지고 그 사무소 가지 맙시다.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2번. 여기도 이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어디 뭐 카페라든지 막 인터넷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아예 협작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하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공사한테만 그러니까 높게 써준다는 그 개업한테만 아예 맡기고요. 다른 쪽은 아예 안 가고. 따돌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중개를 하도록 유도하고 높게 써주는 계약서입니다. 그분한테만 개업한테 유도를 하고요. 아니면 다른 기업고사 등을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뭐 한다고요? 차별. 차별하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2번에서는 저 그때 차별에다가 제한을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자, 뭐 내용 뭐 자세히 뭐 볼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가격 이하로 아마 이런 일이 가장 많을 겁니다. 방송에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거기 금액 딱 정해놓고 4억 아래로는 계약서 쓰지 마세요. 막 이런다는 겁니다.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여기는 세 번째는 유도에다가 합니다. 중요한 문장만 딱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제한차별 유도입니다. 이제 방해 나오고 그 다음에 강요 나오고 게입니다.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사 등의 바로 중개사물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자꾸 방해해요. 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내는데 자꾸 방해한다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끝에하고 이제 두 번째 앞쪽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방해. 그거 다들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제한, 그 다음에 차별, 유도, 방해. 그 다음에 강요 막 합니다. 자, 가격으로 막 높게 내라고. 아래 볼까요? 이제 5번에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뭐 한다? 강요한다. 자, 그죠? 높게 막막한 거. 자, 지금 3억 정도밖에 안 돼. 막 3억 5천 정도로 내놓으라고. 막 협박 비슷하게 강요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금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일반인도 다섯 개. 제한, 그 다음에 차별, 유도, 그죠? 방해, 그 다음에 강요. 딱 요 정도만. 근데 우리 5번에서는 저 현저하게를 빼버리면 안 되겠죠. 시세보다 그냥 높게가 아니라 현저하게 정말 심할 정도로 그냥 3억인데 뭐 3억 천 괜찮아요. 그입니다. 근데 막 3억인데 3억 5천 막 4억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삼습니다. 자, 우리 올해 처음 나오니까 저 현저 같은 거 안 빼겠지만 나중에 이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 현저하게 빼놓고 현저하게 빼졌다고 빠졌다고 틀렸다고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정말 저런 문제 만나기 전에 요 직영 바닥 얼른 청산해서 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금쟁이 조금만 한번 이게 많이 어려워 보이니까요. 바로 42페이지 하지 말아라 금쟁이. 그러니까 우리 작년까지만 딱 7개였는데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한테 불행의 숫자라고 했는데 이제 10개 됐어. 우리 개업은 딱 9개고 일반인한테도 이제 금쟁이가 하나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 금쟁이가 3년이나 1학년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매매할만 초과 판단까지 4개가 1학년 일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아까 5번부터 저기 10번까지는 3학년 3반입니다. 자, 올해는 이제 그 3학년짜리가 새로 나오면서 8번, 9번, 10번도 몇 학년인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첫때 나올 때는 절대 어렵게 안 냈었습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금쟁이가 이제 첫 번째 자, 이번에 중개대상물 토지나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쉽게 나왔을 때는 여기 토지에 매매어, 건물에 매매어 우리 박스에 막 두 개 정도 들어가면서 쉽게 나왔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이목이라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뭐를요? 매매를 그 매매를 한번 하면 괜찮은데 업으로 매매를 뭐 한다고요? 업으로 이렇게 업으로 하는 행위가 첫 번째 금쟁이 그냥 사고 파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라고 이제 매매를 업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업으로 업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첫 번째 매매할 거요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금쟁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교환은 괜찮다, 임대는 괜찮다. 하여튼 매매만 매매한다, 매매 한 개만 그입니다.
잘 안 내고요. 이번 이제 가장 안 냈는데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시중에 보면 무등록 많습니다. 무등록으로 이렇게 중개업한다는 무등록 중개업자. 우리 작년도 이렇게 중개업자라고 딱 썼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그다음에 그 사실을 뭐하면서 뻔히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르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찌 모를 수 있을까 그럴 겁니다. 자, 알면서도 그다음 매매 알면 됩니다. 알면서도 그다음에 중개를 뭐 받거나 의뢰. 그러니까 무등록이 이제 중개 물건 준대니까 낼름 받는다. 중개를 의뢰 받거나 받지도 말고 그다음에 명의를 막 준다는 겁니다. 명의를 이용토록 그럽니다. 자, 명의를 이렇게 명의를 이용. 자,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두 번째 금쟁이.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여튼 무등록 보면은 아주 인사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등록 인사하면 아주 쌩까셔야 됩니다. 무등록하고 친구 먹으면 교도소 갈 일이 생겨오게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친구 잘 만나야 돼. 근데 본인은 그냥 무등록하고 인사하고 물건 주고받고 하다가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저 교도소야. 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개보수. 중개보수나 정말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많을 겁니다. 중개보수 그리고 실비를. 실비를 뭐 했다고요? 초과. 초과해서 받습니다. 하다가 어떤 명목이 됐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비를 초과하여. 초과하여. 근데 여기 이제 금품 외에 막 뭐 골동품, 뭐 차량, 선방 다 걸립니다. 초과하여. 그 다음에 금품을 뭐 주지도 않을 건데 금품을 받는 행위가 자, 금품을 받는 행위가 바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초과여입니다. 받는 이런 행위도 이제 금쟁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 하여튼 세 번째, 네 번째가 금쟁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자, 거짓된 언행 등으로 뭐요? 중개 의뢰나 뭐 중요한 문장은 앞에 뭐 많지는 않을 거니까요. 중개 의뢰인의 뭐요? 판단을 걸쳐놨다는 겁니다. 의뢰는 이제 판단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판단을 그르치는 판례도 정말 여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요 그르치는 행위도 야, 여기도 약간 애매할 건데 그르치는 행위가 이제 바로 금쟁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말 1학년 일반인데 형벌만 갖고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여기 이제 네 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정말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네. 그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보낼 때니까 조심해. 이럴 겁니다. 다섯 번째, 분양 등과 관련 있는 바로 이제 뭐죠? 증서를. 증서를 뭐 했을 때? 중개에. 중개했을 때. 그러니까 중개니까 내가 안 샀는데도 중개하거나 그래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뭐예요? 매매를. 여기는 아까 중개 대상 무리였습니다. 여기는 중서. 손에 입히니까 3학년으로 갑니다.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여기도 3년 이하 징역가입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인과,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입니다. 중개 의뢰인과, 자, 의뢰인과 이제 무슨 거래? 직접 거래. 그러니까 직접 거래니까 내가 이제 여기는 내가 살게. 이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좋은 물건 나오게 되면은 꼭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 판례도 나와 있어요. 다른 부동산 통하면 괜찮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욕심 나면 사라고. 우리 아예 뭐 직접 거래 못하면 우린 집을 못 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옆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안 되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쌍방 대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뭐 중개하는 거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쌍방을 다 대리한다. 정말 이거 대리권 가져온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하는 건 괜찮은데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은 뭐 사무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가져와서 쌍방을 몽땅 다 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좀 이득을 줄까라고 해서 결국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손해 안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감입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탈세나 그리고 뭐를 조장한다고요? 투기를 조장합니다. 전매 차익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투기를 그리고 뭐만 한다고요? 조장하는 행위니까 차익은 아예 안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면은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그리고 막 중개보수 막 초과해서 받은 거 돌려주는데도 문제가 되고 부도 처리가 되는데도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다 예외 안 둘 거예요. 이럽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조장하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이렇게 7개 간단하게 해갖고 3학년.
자,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요, 세 개가 더 들어, 이제.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에다가 이렇게 딱 세 개였는데, 지금은 3년에 3천. 아니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도 있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아까 보셨던 부당한, 뭐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득을 이렇게 얻거나, 그 다음 이제 제3자한테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막 꾸미는 등 해서 이제 여기도 상당히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거 이제 검정으로 보게 하겠다는 거. 무슨 부당 이런 소리 들어가게 되면 이득 얻고 손에 입히고 그러면 3년으로 보낼 거예요. 라고 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세에, 시세에 이제 중대한 입니다. 중대한.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이렇게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가격을 가지고 장난해? 이런 소리일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것을 문제 삼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뭐, 당신들이 뭐, 조폭이요. 단체를 막 구성하여. 단체 얘기 딱 나오면은, 제가 3학년, 아마 요거 1학년이라고 막 속일 겁니다. 올해 처음 나와요. 8번, 9번, 그입니다. 단체를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그 다음에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막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라고서 이제 중개 제한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개를 제한하는 거. 우리 공정하게 막 거래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중개를 제한하면 안 돼. 그리고 다 똘똘 뭉쳐갖고, 예, 구성원 이외자하고는 공동중개를 막 제한합니다. 공동중개.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금쟁으로 막 보겠다는 겁니다. 3년이야, 징역이요. 올해 가보면 여기다 1년. 요놈들 1년 걸 건데, 아니다. 이제 3년짜리가 이제 더 많아졌어. 아, 옛날에 4대 3이었는데 4대 6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열 번째,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딱 여기까지고요. 개업은 여기까지고, 여기는 일반인.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금증, 개업 공인주사의 금증, 그러면 요건 빼셔야 됩니다. 일반인. 우리가 아닙니다. 업무방해. 개업 공인주사의 업무를 뭐 한다? 그러니까 영업방해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뭐 방해. 우리 저기 형법에도 막 업무방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있을 건데, 사무실 와갖고 막 술 안 치고 막 우리 막 경찰 부른다고 할 겁니다. 여기는 업무를 방해하는 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제한, 이제 뭐 제한이나 차별이나, 이렇게 차별이나, 그 다음에 뭐 유도나, 그 다음에 이제 방해나, 이런 식으로 강요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이제 중요한 문장만 딱 정리해놓고 자, 봐야지 요거 뭐 자세하게 볼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일반인들도 금쟁이로 여기도 3년이야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3학년 3반으로 야, 하다 이렇게 3개가 더 들어왔어. 3년에 3천으로 이제는 역전돼서 4대 6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하다 일반이니까 다음 중에서 개업공사 자, 금쟁이를 찾아봐라 했을 때 요건 반드시 빼라는 겁니다. 여기 개업공사 등이라고 나올 건데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인도 교도소 3년으로 보낼 거야. 게임입니다. 모두 영업하기가 좀 편해졌네. 열 번째 때문에. 게임입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금쟁이 한 문제가 나온다. 근데 박스 문제로 거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5페이지에 이제 네 번째는 자, 여기는 뭐 새로 들어오긴 해도 이제 자, 부동산 자, 거래질서를 좀 자, 이렇게 교란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요거 이제 신고센터가 마련되면서 상당히 새로운 내용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구냐? 우리 첫 문제가 물어볼게.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등록관청은 또는 시도지사는 막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 꼭 내볼 만할 겁니다. 자, 먼저 자, 가로를 1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센터는 여기다가 등록관청은 뭐 어느 시가 할 거요. 그 다음 시도지사 어느 시도지사가 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될 거니까 국가중앙에서 나서야 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근데 여기는 신고센터를 꼭 설치 운영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전자문서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자, 시험 문제 그렇게 내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기도 꼭 그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그리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되냐고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두 군데는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부동산 거래지서를 우리 금쟁이 비슷하게 봤던 것처럼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은 신고센터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처벌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번에 신고인은 누군지, 그러니까 이게 익명으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피신고인은 이제 신고 당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런 식으로 성명, 뭐 주민번호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전화번호나 주소. 하여튼 최소한 성명만큼은 전화번호만큼은 알아야
나중에 접수돼서 뭐 처벌하든지 말든지 경찰 조사라도 뜨든지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기업번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발생했는지 장소는 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보안을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없던 걸 할 거예요. 라고 종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신고 내용은 거짓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는 보안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신고를 한 경우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대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또 이제 들어왔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그다음에 재판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겠죠. 이런 경우는 끝낼 거예요. 그입니다. 4번에서는 요거 날짜가 나오면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과 그다음에 신고센터는 며칠 안에 통보해 주냐고 합니다. 열흘. 그러니까 여기도 열흘입니다. 웬만하면 7일이나 지체 없이 이런 게 나오는데 열흘이요. 그리고 신고센터는 그 정도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조사 조치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그다음에 등록관청에서는 신속하게 조사나 처리 조치를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완료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죠. 10일. 여기 열심히 생각하나 봐. 좀 시간 좀 걸리나 봐. 열흘. 그 신고센터하고 꼭 열흘 이내.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열흘 이내. 꼭 열흘 숫자를 자꾸 바꾸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센터가 이제 그 신고인한테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 아래 이제 그 신고센터는 매월 우리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0일까지 직전 달. 그래, 신고사항이라든지 그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한다? 제출한다. 여기다 뭐 시도지사 이러면 안 될 거고요. 하여튼 신고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처리를 어떻게든지 알려줘. 라고 이건 아예 처음 나오니까 처음 나오는 것들은 꼭 시험 문제 내보려고는 많이 시도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센터 업무는 그냥 간단하게 결함행위를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라든지 조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뭐하고 통보하고 이런 건 간단히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디다가 맡길 수 있냐. 아주 독특합니다. 한국감정원은 거의 안 나오는데 한국감정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기 무슨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막 이런 식으로 소개해 볼 겁니다. 자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디라고요?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많이 하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번지수 누구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감정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기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똑같은 내용 운영규정. 자, 운영규정 정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변경할 때도 변경하려는 경우니까 사전에 먼저 승인을 받고 한국감정원 어디도 안 나오는데 신고센터에서 나오더라. 꼭 한번 기억내셔야 됩니다. 하여튼 처음 나온 것들은 꼭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에서 등록취소 금쟁이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웬만하면 금쟁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절대적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로 가면 딱 6개월, 별표도 6개월입니다. 봐줄 수가 없으니까 6개월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으로 이제 근무하다가도 6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금쟁이는 꼭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만 갖고도 꼭 시험 문제 자주 내는데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이 바로 1학년 1반. 이건 약간 생략이 됐으니까 일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 다음에 3학년에는 증서.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그 다음에 투기 하면은 그 다음 이제 우리 4번에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 4번부터는 이제 새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중개를 막 제안하는 거입니다. 조폭 같은 행동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일반인이다. 누구든지 일반인이 우리 시세에 영향을 막 주거나, 그 다음에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그냥 업무 방해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시세를 부당하게 영향을 일반인이 준다. 그래서 하자 업무 방해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2절에서 이제 금쟁이 외에 이제 기본 윤리도 비밀 준수 가끔씩 내긴 한데 그다음에 뭐 선량한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작년도에 언급을 하긴 했어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법에서 품위를 유지하세요. 이게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품위유지입니다. 채통 지켜라. 이렇게 이제 채통 지키라는 의무가 우리 법률 규정에 나와요. 좀 아주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자, 품위를 지켜라. 돈만 결부되면 동기도 안 봐주고 친구도 안 봐주고 머리끄댕이부터 잡으니까 제발 좀 채통 지켜라.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신의성실. 우리 민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중개도 해야 되는데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개가 바로 규정에 나오고요. 근데 선관 주의 의무는 선량과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규정에 없는데 판례가 지키래요. 이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판례상으로 의무가 있으니까 관리 잘해라. 내 재산을 넘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비밀 준수 보실까요? 자, 비밀 준수. 자,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지켜라. 자, 아주 뭐 시험 문제 쉽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사 표명하면 죄를 벌하지 않는다. 24회 때 나온 죄가 비밀 준수다. 입니다. 나 먼저 1번에 보실까요? 다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주사 등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그러니까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항상 비밀 지켜라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누설할 때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뭐 한다고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데 개업 공사 등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후에도 이제 또한 같으면은 계속 지켜라.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을 지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을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반의사 불벌죄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딱 요제만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네요. 피해자의 명시한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벌할 수 있다 없다 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이 처벌하지 말아달래요.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하면은 국가도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는 비밀준수, 비밀준수밖에 없지 다른 죄는 절대 없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충격 안 받아. 저런 거 뭐 비밀도 아니요. 그러면 국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거리계약서는 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딱 여기까지만. 자,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 별표 세 개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다 보니까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기재사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은 다 끝나면 거리 가서 작성해서 쌍방, 매도 매수인한테 다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 같으면 임대 임차인한테. 그리고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이상의 거리 가서 쓰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등록 주소요. 등록 주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쓰지 마세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서식. 거래계약서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국가가 만들어서 서식을 써라. 그럴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서식 없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데 저기 국장 대신에 뭐 협회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가 이런 문장 꼭 내봤다는 겁니다. 요즘은 안 내봤습니다. 국장. 자, 서식은 만들 사람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지 여기다가 무슨 등록관청, 시도지사 말이 되거니 협회는 국가가 아니요. 더 말이 안 됩니다. 협회가 물론 이제 거리에 가서 서식 만들어다가 쓰게 하는데 협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계약서에 대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 놓고도 써라. 강요는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바로 써보기도 할 건데 거래계약서 이제 기재사항이 바로 이제 건물 조교가 이렇게 앞글자 따보면 될 건데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볼까요? 거래당사자 매도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도매수인의 성명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소 성명까지 자세히 있어야 되겠죠. 누가 계약했을까?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물건도 있어야 되겠죠. 토지가 넘어가, 건물이 넘어가, 땅이 넘어가, 나무가 넘어가,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10% 받은 날 계약일. 하여튼 계약일은 어느 쪽에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로 거래 계약서 썼니? 입니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중도금이나 잔금 등의 지급일. 그 다음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돈을 얼마 줬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잔금 치를 때 꼭 넘겨야 되겠죠. 물건의 인도 일시.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권리가 넘어가 거래 다양하잖아요. 이게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전세인지 교환인지 아주 정말 다양하니까
권리 이전에 내 용. 여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가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약의 조건. 우리 계약에 대한 조건부 많이 답니다.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농지증 못 받으면 없던 걸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자, 조건은 성취가 불분명하니까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기한은 언제까지 꼭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5조입니다. 올해 뭐 연말까지, 6월까지, 7월까지 이럴 거니까 입니다. 기한 게입니다. 민법 배울 거요 게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가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일자, 교부 줄 날짜. 그럼 어느 정도 작성해서 저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줄라고. 그러니까 줄 날짜, 교부일자지 작성일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 내려고 아주 바라 그래. 교부일자, 작성 날짜 말고 그 밖에 약정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홉 개. 우리 아홉서 안 좋아하는데 아홉 개요. 그리고 검인용 계약서 나오네, 옆에. 우리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용 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될 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정말 앞글자만 따면 뭐라고요? 당목계대. 당목아지 계대가리. 그입니다. 당목계대. 그 다음에 중이 어쩐다고요? 중이 좋아한다. 당목아지하고 계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그입니다. 맨날 풀만 먹다 보니까 당목계대, 당목아지 계대가리 한번 먹더니 나중에 이제 풀은 안 먹고요. 이제 풀 안 먹고 이제 저것만 먹어대. 정말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당목아지 계대가리는 중이 좋아해. 그입니다. 엄청 좋아할 겁니다. 자꾸 밖에 나오는 거 저거 먹으러 갈지 모릅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런 경우 정말 보면은 좀 이제 황당하게 보이는데, 우리 뭐 스님도 사람이니까 그냥 먹는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용 계약서 기재사항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등기법에서도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서 작성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분사무소의 대표자. 근데 꼭 분사무소는 누가 있다고요? 책임자가. 우리 시험 문제가 책임자인데 여기다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그러면 X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민. 그죠? 민날이. 근데 정말 최근에 서명 또는 해놓고 왜 틀렸느냐. 정말 아주 다 쓰러졌습니다. 서명 또는 말고 서명 민. 서명 민입니다. 그 한 글자 갖고 정말 어이없어 갖고 서명 민날이 있는 게입니다. 요 바닥에 왜 오래 머물러? 이러니까 오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심해 게입니다. 아주 저것들이 못 들어져서 안달입니다. 중개보조는 말이 안 될 거고요. 네, 하여튼 위반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자, 2번은 그냥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거리 가서 몇 년 동안 보존 한다고요? 자, 5년.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그 다음에 전자계약이면 뭐라고요? 여기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냥 국토교통부로 쏙 들어가니까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둘 이상의 거리계약서 작성하면은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엄청 커. 저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네요. 제재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거지.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2번. 여기는 업무정지.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교부 보존에 의무는 없습니다. 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냥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뭐라고요?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리계약서도 한 문제가 꼭 반드시 꼭 나오니까요. 바로 47. 여기서 이제 47페이지에서 이제 거래계약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거래계약서.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는 기재상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기재상 정말 중요한데 서식이 없으니까 여기도 한 문제는 꼭 예상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상 한번 문제로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거래계약서는 서식,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국가가 만들어다가 이걸 쓰게 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 계약자유 원칙을 파기시킵니다. 계약은 자유롭다고 우리 다 알아서 하잖아요. 서식도 내 마음, 상대방 성태도 내 마음,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도 금액은 뭐 3억으로 할 건지 5억으로 할 건지 월세 얼마로 할 건지 그런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서식을 정해서 강요해서 막 쓰라고 하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아주 심하게 냈을 때는 거래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교부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서식 봤니? 그럴 겁니다. 서식 어디가 있어? 서식 정말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막 4종 세트가 있을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근데 서식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기재사항. 아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기재사항 9개.
좀 우리 아홉 개 아홉사 안 좋아하는데 아홉 개가 바로 기드상. 그럼 이제 앞 글자 따보면 거물조교가 악입니다. 거물조교. 자, 거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이렇게 인, 그 다음에 인권거래 이렇게 이제 거래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 글자 따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거래 그리고 계약 이런 식으로 문장 심하게는 안 바꿀 거니까요. 거래 계약 이렇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우리 매도 매수인 매도 매수인의 거래 당사자의 인적상입니다. 인적상 문장 안 바꿀 건데 매도 매수인 누군지 있어야 되겠죠. 거래 계약서에 인적인 사항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물건 토지나 건물의 표시인데 소재 면적 표시도 정말 있어야 됩니다. 표시도 있어야 되고 조건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문제가 민법에서 꼭 하나가 나온다는 게 조건 알아야지. 요 거래계약서 들어간데 조건을 모르면 어떡할 거요. 자,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입니다. 뭐 정지 조건이 어쩌고 해지 조건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정지 조건은 아직은 효력이 발생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조건 성취되면 효력 발생. 근데 해제는 반대죠. 해제는 이미 발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발생이 돼 있고 나중에 조건 성취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 거꾸로 없어지는 거. 이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막 기성 조건이 뭐 정지 조건이고 이렇게 나오면 쓰러져. 게임단. 그다음 이제 교부. 근데 그거 꼭 내일 나올 정도입니다.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그놈이 아주 단골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줄 작성 말고 교부.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교불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확인 설명서 교불자는 기재 안 한다고 아주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기재 왜 안 해? 교불자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니? 이렇게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하고 같이 줄 건데 확인 설명서 줄 날짜도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빠져도 업무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연월일 쓸 건데 꼭 있는지 봐라. 협회에서 주는 서식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언제 줄 거예요? 인도일시. 자, 인도일시인데 자, 건물 넘어갈 때에는 잔금이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동시행으로 안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동시행으로 잔금.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민법에서 동시행도 자꾸 나온다는 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매수인이 잔금 주면 매도는 인도하고 자, 뭐 못 넘겨준대 그럼 잔금도 주지 마라. 서로 버텨 동시행에 항변으로 해서 못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나자빠져야지 주면은 안 와. 물건이 넘어가니까 돈이 안 와. 돈이 넘어가니까 물건이 안 오다가 이중매매 돼서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책임질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권리가 넘어가?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 그래서 이제 내용이고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등. 그리고 지급. 돈을 얼마 줄 거냐 지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지급에 관한 사항도 여기도 거래계약서 있어야 돼. 그다음 이제 개 10% 받은 날 계약일 그다음에 그 밖에 약정 뭐 조건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약정 내용입니다.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얻으면 없던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정 내용 이런 게 바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제재. 제재인데 이제 정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는 등록 취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거짓으로, 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둘 이상, 자, 둘 이상의 뭐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여기 뭐라고요? 자, 탈세니까 등록 취소. 이거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그나마 이제 상대적이다 보니까 싹싹 빌면 받을 수 있을 건데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대신에 뭐를요? 업무 정지를, 이렇게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으로 금액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실무에서 안 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할 수밖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뭐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거래계약서에서 쓰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아이고 우리 써주면 아예 안 되는데 여기에 우리 개업공인사 아예 명칭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 알아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만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거리금액도 쓰고, 이제 막 소재지도 쓰고 그럴 건데, 불러줄 테니까 둘이 쓰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중개보수 받아야 되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죽어도 이거 못 써요. 그럼 옆집에서 다 써요. 그입니다. 아주 그냥 옆집에다 다 넘겨주면 옆집은 아주 난리가 나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그냥 손가락만 맨날 그냥 쪽쪽 빨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건 뭐 어차피 그냥 우리가 그냥 상담만 해주고 그리고 따로 그냥 컨설팅 비용 비슷하게 받아도 문제는 없을 거니까 요거 뭐 써줘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3억이면요. 3억인데 요걸 자꾸 2억으로
아니면 4억으로 써달래. 요게 이제 2억으로 쓰는 것은 이제 다운지죠, 다운. 금액을 낮췄잖아요. 요게 실제 거래 금액이 3억인데 좀 낮췄잖아요. 이게 다운기였어.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나,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히려 업, 위로 높게, 업에 놨잖아요. 이걸 업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세금을 절약하려고 많이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요. 나 다운계약서가 현명해, 업계약서가 현명해. 우리가 세금을 배워보니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취득세를 볼까요? 취득세. 이제 세금 배웠잖아요. 취득세. 취득세는 우리 주택 같으면 1%이고, 그리고 이것도 1%로 금액 얼마 안 비싸잖아요. 지가 제일 비싸봐. 4%입니다. 4%. 상가. 그리고 하여튼 농지 외에 땅 이런 것들은 4%입니다. 얼마 안 비싸다는 겁니다. 뭐 2억이면 248에서 800, 446, 1600 해서 최고로 많이 돼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나중에 취득 말고 한번 팔아봐. 양도소득세. 이제 이런 문제 절단 납니다. 양도소득세로 가면은 그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5억을 한번 팔아볼까. 5억. 줄을 때 엄청 좋았지. 이제 차익이 얼마요? 3억. 3억. 3억이면 여기로 얼마더라? 저기 막 거의 40% 가깝게 얻어 터져요. 정말 이제 여기서 뭐 나머지 뭐 경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빼면은 한 38% 정도 될 건데 이 정도로 왕창 얻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4억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좀 올려놨다. 세금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러면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여기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론이 뭔 난다고요? 야, 여기는 정말 언발에 오줌 노는 겁니다. 그때는 따뜻해서 좋았을 겁니다. 나중에 팔 때는 심하게 뭐 그냥 발 잘라내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양도소득세 왕창. 여기는 정말 다운계약서 쓴 거 왕창 얻어맞고요. 여기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오히려 업계약서가 좀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자, 좀 올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 같으면요. 이런 거 뭐 강의하면 안 되긴 한데 주택은 어차피 휘가세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1주택이요. 그러면 뭐 줄여도 올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집이 엄청 많아. 응? 응.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금 저 여기 올려놓은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렇게 많이 요구할 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다운계약서에 요거 안 써주면 절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팔 때 생각해봐봐. 이거 아주 절대 안 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세금 계산기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화면에서 바로 보여드려요. 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금액만 딱 넣어보세요. 그럼 요거 넣었을 때, 요거 넣었을 때 요런 차이가 바로 나타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뽑아놓고 이제 요거 보여주면서 이래도 꼭 하시겠냐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해주고 나면은 우리도 이제 제재 받으니까 상호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내내 둘이 알아서 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거기 가서 작성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작성이나 그다음에 교부나 그다음에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 이렇게 서식도 없는 것이 그냥 돈 있다고 제일 길어. 5년 동안 보존. 자꾸 잃어버리고 나중에 세금의 시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보존해야지. 안 그러면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네,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작성기호 보전에 제재는 없는데 우리 사장님은 업무정지 그리고 여기 이제 소속은 자격정지를 그 자격정지를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사장님 대신에 공무원 썼다가 자격정지를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쟤도 이제 얼른 끝내라고 하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가 이제 확인 설명부터 나와서 정말 이제 마지막에 또 진도가 또 아주 상당하게 중요한 진도니까요.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한번 꼭 보시면서 이제 그리고 자, 뭐 아직 뭐 실력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꼭 봐주셔야 됩니다. 꼭 나와서 시간도 점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는 방법도 꼭 한번 본인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집에서 풀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번 나와서 바쁘시더라도 한번 모의고사 보시면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